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연기하는 게 어떨지 한술 떠보는 듯한 SNS 글을 올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는 했지만 지지율 하락에 따른 조바심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합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배경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연기를 언급했다가 지금 하루도 안 돼서 한 발 물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소개해드리면요. 우편 투표로 선거를 치르면 2020 대선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성이 짙은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표 3개를 달아 여론을 떠보는 형식이지만 대선 연기를 턱 공개 거론한 건데요.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선 일정은 의회 권한이라며 즉각 반박했고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폭탄 트윗을 올린 지 약 9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는 예정대로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요. 단 우표 투표 조작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 want to have the election, but I also don't want to have to wait for 3 months and then find out that the ballots are all missing and the election doesn't mean anything. That's what's going to happen. 네, 왜 이런 자충수를 둔 걸까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늘수록 투표의 소극적이었던 유색 인종과 젊은 층의 참여가 늘면서 판세가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선 대선 불복까지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본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기 트윗은 최근 경기 악화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지율 하락 뉴스를 덮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실제 이날 발표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32.9%를 기록해 분기별 성장률로는 73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 없이 우편 투표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할수록 오히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비난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E 뉴스 김정환입니다.